말에 이제 이게 앞보잘이라 그러거든요. 소리를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이렇게 힘이 주어지니까 이게 이제 발음이 이렇게 힘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이제 조금 뭉침이 생기면은 그래서 오히려 성악곡은 좀 불을 마루래 물새가 춤춘다 해도 좀 들표시가 나요. 근데 약간 이렇게 크로스오버틱한 이런 그 가요풍의 노래들은 약간 어느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뒤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에 이 노래가 좋으면 자꾸 이렇게 시를 읽듯이요. 우리말을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한번 선생님 막 저 읽어보세요. 그냥 말하세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노래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연초롱 마음밭에 그대 향기 가득하다. 이것도 이렇게 내숨과 운을 타면서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네.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연초롱 마음밭에 그대 향기 가득하다. 머나 먼 길 달려와 토해내던 붉은 날숨 다시 선 그 자리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선 그 자리에 그대 숨결 가득하다. 그러니까요, 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그 뭐 사춘기를 좀 지나고 이제 그 말씀꾸리기를 할 때요, 그 뭐라 그래요, 모창이라는 걸 흉내내잖아요. 선생님 많이 왔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웃겨 들으세요. 귓바퀴에 대고 이렇게 숨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바람 소리가 들리면 그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말소리에 성대가 떨어지면은 사실 푹 빠지긴 하는데 살짝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 힘이 빼는 거죠. 그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노래가 되냐면요.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여기만 해볼게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연초롱 마음밭에 가득하다. 예, 이런 게 이렇게 흐를 때 마이크를 쫙 쓰잖아요. 성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노래라고 가깝게 되고 아싸싸 이러면서 오세요. 어디에 1, 2, 3 어디에서 바람일까 연초롱 마음밭에 그대 향기 가득하다. 그럼요, 이런 느낌. 이런 사람이 이런 느낌. 꼭꼬이던 그 손으로 야차라 포라 이런다. 그러니까 그 노래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귀를 달달달달하게 주는 것은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냉장고 음식 가득 찼는데 안 먹는 거라고요. 근데 열으니까 뚜껑 하나도 없어. 근데 소리를 작게 내고 있어. 그럼 정말 웃긴 거죠.
한방 보이시죠? 꽉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쉬우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네. 그 되돌이 전까지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그러니까 아까 그 뱃노래 하신 선생님도 그렇지만 좀 넣어주세요. 오히려 이 제가 시간에 기대어 서툰 후배 뭐 인생이란 뭐 기억은 겨울을 써 내려간다 많이 불렀어요. 흔히들 말하는 뭐지 유행가처럼요. 근데 오히려 그 노래할 때 훨씬 소리를 더 많이 풀어줘요. 더 부들부들해야 되니까. 이게 안 풀려서는 이게 풀린다고요. 이렇게 힘이.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걸 풀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냐면요. 어디세요? 아랫배.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할게요. 그냥 아랫배로 숨 쉬세요. 그냥. 자, 숨은 배로 들어가지만요. 숨 쉽니다. 마시세요. 마치 양궁이 아니고 국궁 하듯이요. 맞아요. 날아갑니다. 다시 좀 채우세요. 이제 활. 놓으세요. 마치 이런. 그러니까요, 노래 연습 많이 하시면요, 건강 무병 장수예요. 그리고 맑아지고요. 근데, 오전에 산행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한 10분만 하면 내일 새벽 되는 걸 그리워지게 할게요. 자, 이거 해볼게요.